생명보험 업계 1위 기업이죠.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삼성생명 가입자 57명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면서 소송을 낸 지 무려 3년 만인데요. 미지급금은 4,300억 원으로 즉시연금 분쟁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법원이 일단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금의 일부를 떼어놓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명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었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뒤부터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당시 보험사는 만기 시 지급할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고 가입자들이 이를 알고 상품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히스토리를 좀 짚어보면 뭐 지난 2017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뭐 이와 관련해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보험사가 이걸 거부를 했고요. 또 그런데 2심에서 보험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국이 2018년에 파악한 대로라면 가입자 수만 16만 명, 보험금은 최소 8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 삼성생명의 분쟁 규모는 가입자 5만 5천 명에 4,300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앞서 미래에셋과 동양, 교보생명은 1심에서 졌고 한화생명과 KB생명 등의 재판이 아직 남아있는데 두 보험사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받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업계에선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 패소로 3천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